자, 오늘은 여러분이 교과서 1장 예? 질문? 1장 단변량 자료의 요약 이걸 한번 오늘 다 나가 봅시다. 오케이? 예.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1장은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지만 이건 인트로덕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그런 통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고, 뭐 처음 보는 개념 한 두세 개 정도만 있고, 대부분은 여러분 리뷰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 일장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 장이 끝나면 여러분 뭐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습 문제, 숙제. 그쵸? 예. 숙제, 연습 문제 나중에 내드릴 테니까 그거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예. 자, 1장 한번 봅시다. 1장 보시면은 단변량 자료의 요약. 그런데 여러분 일단 목차를 한번 보세요. 1장이 단변량 자료고 2장은 이변량 자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단변량, 우리가 뭐 많이 쓰는 그런 우리말은 아닌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다가 2장의 이변량 자료를 보시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죠? 그쵸? 이변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두 개라는 거고, 단변량이라는 거는 변수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가장 심플한 형태의 자료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 원래 제가 파워포인트가 있으면은 그걸 문제를 딱 띄워 올릴 텐데, 여러분 교과서 9페이지에 밑에 기본 개념 한번 봅시다. 기본 개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료 분석에 있어서 모든 통계학적 방법의 기본 개념은 선택된 작은 표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모집단을 추론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통계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기술 통계. 기술 통계라는 거는 여러분 테크놀로지컬 스태티스틱스가 아니라 기술, 디스크립티브. 우리 영어로 묘사하다, 설명하다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분 통계.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드린 예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 4번 보잖아요, 이 과목에서. 첫 번째 시험 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되나, 그쵸? 여러분들의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되나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은 통계학적인 언어로 그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통계학적 언어 뭐 있어요, 성적에서? 평균. 또뭐 들으세요? 표준 편차, 분산. 뭐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같이 상대평가하는 이런 과목에서는 평균보다는 뭐가 더 의미가 있어요? 분산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몇 등을 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순서로 몇 번째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훨씬 더 중요하죠, 평균보다는.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뭐다 그런 경우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 대부분 뭐 10점 이하를 받고 한 사람이 100점 근처에 받았다면은 그 100점 때문에 여러분 평균이 왜곡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100점은 사실은 성적 분포에 크게 영향 안 미치죠. 혼자 A+ 가져가는 거고, 사실은 그 10점 밑에서의 그 등수가 여러분들 더 치열하게 A냐 B냐를 더 결정하는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20몇 점 되는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0에서 10배 있고 한 8에서 7, 뭐 요 점수가 중간값이다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왜 성적 매길 때꼭 평균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 평균 그런 것들, 그런 그 통계학적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한 과목 서른 몇 명에서 성적을 내는 경우는 우리가 모집단을 다 알죠. 여러분이 모집단이에요. 그렇죠? 성적을 다 내고 이 모집단을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기술 통계학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모집단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술하는 통계학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실제로 할건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추측 통계학.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할 거는 인퍼렌셜 스태티스틱스, 이거다 한 겁니다. 추측 통계학. 그 내용을 방금 제가 읽은 한 문장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 분석에 있어서의 모든 통계학 방법의 기본 개념은 선택된 작은 표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모집단을 추론하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조사를 하죠.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데 모집단 전체에 관해서 우리가 뭐 평균을 낸다거나 분산을 구한다거나 표준 편차를 구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해요. 못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집단이 보통은 아주 커요. 너무 커요. 그거를 다 하려면은 돈도 너무 들고 뭐 우리가 그럴 그 여유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서 읽을 그 예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뭘 생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교과서에서는 뭐 베어링을 생산한다는데 여러분이 베어링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어링을 하루에 뭐 2,000개씩 팍팍 생산해 낸다고 합시다. 근데 원래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산에는 2,000개 몇천 개를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전수조사에서 그게 뭐 불량품인가 아닌가를 다 불량품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것만 다 생산해서 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어링 생산하기도 바쁜데 그거 테스트하려면은 보통 하는 테스트가 그 내구성 테스트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1년을 쓴다거나 2년을 쓴다거나 생산한 거 다 1년, 2년 생산 그 써본 다음에 여러분 그 출고하면은 그 돈을 언제 벌어요? 그렇죠? 돈 못 벌죠. 그런 검사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못 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표본을 추출한다고요. 2,000개 중에 룰을 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몇 개, 점심에 몇 개, 저녁에 몇 개, 랜덤하게 추출을 해가지고 걔네들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걔네들 가지고 또 1년 쓰는 그런 테스트도 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테스트 안 하고 훨씬 더 좀 간략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표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표본 가지고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 불량률을 구해보는 거예요. 불량률이 예를 들어서 뭐 5% 미만이다. 그럼 넘어가자.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아마도 괜찮을 거다. 5% 미만일 거나 아니면 뭐 전체 표본 전체 모집단에서는 8%일 거라 이것도 사실 좀 이슈긴 한데 괜찮다 하고 그 룰을 정해가지고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5% 이상이다 그러면은 멈추는 거죠. 공정을 멈추고 뭔가 우리가 그 기계를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죠. 만져봐야 실제로 그 불량률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대부분의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계학을 배우는 거예요. 추측 통계학. 기술 통계학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손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컴퓨터. 옛날에는 여러분 또 이 통계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다 필요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엑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 엑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엑셀. 엑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통계학 패키지 따로 돈 주고 사야 됐던 그런 패키지가 할 거를 이제는 엑셀에서 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울 이런 통계학적 모든 오퍼레이션을 엑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특히 기술 통계학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자료만 동생시켜가지고 엑셀에다 쳐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다 구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배울 통계학은 뭐냐면은 그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모집단이 있고 거기서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고 여기서 나온 결론 가지고 모집단에 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배우는 게 이번 학기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베어링 얘기가 나와요.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클러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름이 0.65 프라마이나 0.03cm인 볼 베어링을 제작하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지난 공정에서 기계는 2,000개의 볼 베어링을 만들었다. 품질 관리자는 이 많은 베어링 중 품질 기준에 적합한 베어링이 몇 개나 되는지 알기를 원했으나 2,000개의 볼을 다 측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80개의 표본을 선택하고 그것을 측정하여 80개 중에
72개의 베어링이 약 90% 품질 기준에 적합한 지름을 알아내었다. 물론 80개의 표본은 2000개의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지는 못하며 모집단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베어링의 비율은 표본의 90%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품질 관리자가 알고 싶어하는 점은 과연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제가 한 얘기 다 동의하시죠? 전수조사 못하니까 샘플링 해야 되고 샘플링에서 불량률 구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모집단은 2000개는 얼마나 불량률이 나올까를 우리가 추측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제가 쫙 읽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어요, 사실은. 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제기됐어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은, 여러분, 80개를 어떻게 셀렉트 하냐는 거죠. 2000개 중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무작위로, 랜덤하게 선택을 해야 되죠. 물론, 무작위로 랜덤하게 셀렉션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80개가 2000개를 과연 잘 대표할 수 있냐? 100% 그렇다고 자신있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자신 없죠, 사실은. 랜덤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게 과연 정확하게 2000개를 대표할까?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 그 부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요 표본, 80개 가지고 했더니 적합 비율이 90%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90%가 나왔어요. 자,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일단 80개가 2000개를 대표하나 아니냐 그 문제가 있고 뭐 어느 경우든 하여튼 90%가 나왔어요. 적합률이. 뭐 80개에서. 근데 이 90%가 실제로 모집단의 90%하고 같을까? 같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 경우에도 없어요. 샘플이 80개가 2000개를 정확하게 대표했다 했더라도 요 실험에서 90%가 나왔다고 해서 이 90%가 실제로 모집단의 그 성공 비율하고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다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게다가 가장 지금 나쁜 상황은 뭐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모집단을 절대로 전수조사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실제 참값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집단의 참값을 모르죠. 그걸 알고 있어야 뭐 맞냐 틀리냐 뭐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모를 뿐더러 그리고 알 생각도 없고 계산할 의도도 전혀 없는데 하여튼 뭔가 확신을 안 쓰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자, 같지는 않은데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우리한테 이슈는 뭐냐면은 오케이 다르다면 얼마나 다르냐.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한테 이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해 나가는 게 이번 학기에 공부하실 내용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1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질문을 고려할 수 있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뭐 1번 품질 관리자는 표본의 품질 기준 통과 비율과 모집단의 품질 기준 통과 비율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렇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우리 궁금하다 그랬죠? 그거를 계산할 수 있대요.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학기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품질 관리자는 지난 시간 동안 제작된 베어링의 검사 기록 중에 품질 기준을 통과한 베어링의 백분율을 주목하여야 한다. 검사한 베어링 중 90%는 품질 기준을 통과하였고 그 모집단에서의 품질 기준을 통과한 백분율을 90%나 X%로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 X는 모집단의 품질 기준을 통과한 백분율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비율이다 하는 겁니다. 90%나 X.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하셨죠? 실내구간. 실내구간 안 했나? 했죠? 했죠? 여러분들 하셨던 그 실내구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하셨던 것보다 좀 더 익스텐시브하고 좀 더 깊게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내구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값을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거고 3번 품질관리자는 품질기준을 통과한 베어링의 백분율이 최소 85% 이상이길 원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계 재조정을 위하여 생산을 중지해야 한다. 그는 이러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1000개의 베어링 중에서 왜 1000개냐 갑자기 2000개의 베어링 중에서 최소 85%의 베어링이 품질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뭐 실제로 값이 뭐 85냐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답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숫자로 식으로 답할 수 있는 걸 공부하는 게 이번 학기 내용이다 하는 얘기 말씀드리고, 교과서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1페이지 넘어가면은 요 기술 통계학하고 추측 통계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측 통계학이 우리의 주 내용이고 거기에 실제적인 질문은 방금 전에 얘기한 뭐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과연 다르냐 같냐 얼마나 다르냐 뭐 신뢰 구간 얘기, 그것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가설 검증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는 얘기가 주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에 표본 추출로 넘어갑시다. 표본 추출, 표본 추출이라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집단에서 우리가 일부를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가지고 그 표본의 특성을 조사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여러분. 추측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11페이지 표본 추출 첫 번째 섹션 보시면은 단순 확률 표본 있죠, 여러분. 단순 확률 표본.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가장 랜덤하게 셀렉션 하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세요? Where are you going? 오. 배가 터질 것 같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터질 것 같으면 움켜쥐고 가시고, 안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래서. 자.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랜덤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랜덤하게 추출하는 방법이 몇 명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학생 중에서 내가 세 명을 랜덤하게 추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배우시겠지만 그룹핑에서 하나씩 뽑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 섹션에서 한 명 뽑고 요 섹션에서 한 명 뽑고 요 섹션에서 한 명 뽑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러려면 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앉았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혹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끼리 합의가 있었다면은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저를 좋아하는 학생이 앉고 이쪽에는 저를 싫어하는 학생이 앉고 이쪽에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직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앉아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앉았다면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다.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되긴 되겠다. 그건 나쁘지 않네. 얘가 나쁘네. 제 얘가 나빠요, 여러분. 제 얘가 나쁘고 무슨 얘기냐면은 하여튼 그 이렇게 좀 몰려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뽑는 것도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룹핑이 잘못됐다면. 근데 그런 것도 방법이 있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야말로 랜덤하게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하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뭐 있어요? 랜덤 샘플링 하는 거? 제비뽑기. 그렇죠? 여러분 제비뽑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뭐 있죠? 로또. 그렇죠? 로또 그거 랜덤한 거 같죠? 그걸 누가 장난칠까?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몇 분 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공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거 뭐 장난칠 것 같지 않나요? 그거 진짜 랜덤하게 보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사다리 타기. 그렇죠. 그것도 랜덤하게 처음에 잘 그려야 돼요. 근데 치사하게 그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이 하는 얘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난수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군대? 군대에서 어떤 거예요? 예? 예? 자대 배치할 때 어떻게 해요? 난수를? 그러니까 일종의 제비뽑기네. 그렇죠. 네, 일종의 제비뽑기. 네. 난수라는 건 여러분 그야말로 랜덤 넘버예요, 여러분. 랜덤 넘버 해가지고 전에는 이 책 뒤에도 있나 난수표? 이 책에는 없네요. 옛날 통계학 책 보면은 난수표 해가지고 이 표에다가 그냥 진짜 랜덤하게 숫자가 쫙 적혀 있어요. 1부터 9, 아니 0부터 9까지 숫자가 막 랜덤하게 1, 7, 5, 6.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이 딱 잡아가지고 그 숫자의 그것들을 그냥 랜덤 넘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또 컴퓨터에서 또 엑셀에서 또 다 해줘요, 여러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RAND 해가지고 그거 딱 그 엑셀 함수 중에 치면은 여러분 그냥 그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션이 돼요. 0하고 1 사이에 자기가 임의로 숫자를 만들어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약간만 가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1에서 9자리 하시려면은 뭘 그거를 소수점 이하를 다 버리든지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제비 뽑기 하거나 난수표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랜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냐면은 13페이지 보시면은 편의표본이 있어요. 편의표본. 편의표본은 보시면은 중간에 박스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samples of convenience. 여기서 얘기하는 convenience라는 건 뭐냐면은 순전히 표본 추출하는 사람의 convenience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 또 예를 어떤 걸 들고 있냐면은 여러분 여러분 아직 그 콘크리트 그런 거 안 들으셨죠? 콘크리트 그런 거 들으시면은 구조 들으시면은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걸 실제로 강도 테스트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강도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망치 가지고 이렇게 막 깨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그냥 몇 번 버티나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고 다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어서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콘크리트 이거 샘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볍지 않죠? 그렇죠? 그걸 들고 다니는 걸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샘플을 우리가 100개 만들었어요. 웬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100개 만들었어요. 100개를 만들고 요거를 5개, 2개 해서 5개, 2개 해서 이거 줄 맞춰서 10줄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몇 개 샘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랜덤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더미에서 밑에 것도 하나 하고, 그쵸? 가운데도 하고, 위에 것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재수없게, 여러분, 제 밑에 걸 뽑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제 밑에 거, 그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그 게임? 네, 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 보나마나 하나 빼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지면 왠지 혼날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분명히 혼나죠. 다 망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게 돼요? 내 편의에 의해서, 그쵸? 맨 위에 거 하게 됐죠. 그쵸? 맨 위에 거 그냥 샘플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랜덤 샘플은 아니죠. 근데, 솔루션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가능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작위. 랜덤 샘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표본을 그렇게 랜덤 샘플하고 편의 표본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여기서 오케이 그건 안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은 모집단의 형태에는 유형적 모집단하고 개념적 모집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집단 얘기예요. 모집단 거기서 표본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 얘기입니다. 그 모집단에는 유형적 모집단하고 개념적 모집단이 있다. 유형적 모집단이라는 거는 영어로 보시면은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tangible. tangible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가 뭔가 이 계량할 수 있고 재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느낄 수 있는 tangible라는 보이거나 느낄 수 있거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모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집단들이 대부분 다 이런 텐저블한 모집단이다. 방금 전에 얘기한 콘크리트 블록, 그쵸? 베어링, 그런 것들 다 유형적 모집단이다 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생산해내는 베어링의 모든 베어링, 그쵸? 다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고. 방금 전에 얘기한 콘크리트 블록도 내가 100개 생산했으면은 그 100개 다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형적 모집단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개념적 모집단. 개념적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간단한 예를 들면 기술자가 어떠한 봉의 길이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세심하게 5번 측정한다고 가정하자.
측정값을 비교하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값은 약간 차이가 보일 것이다.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최대한 동일한 조건과 세심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측정 과정에서 완벽하게 동일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정값의 집합은 모집단에서의 단순 확률평균과 동일한 요의 자료로 판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모집단은 측정 과정에서 관찰 가능한 모든 값으로 구성되며 이런 것들은 개념적 모집단이다. 맞죠 여러분? 얘가 별로 안 좋아요. 어떤 봉의 길이를 동일한 조건에서 길이를 잰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같은 값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길이 재는 것보다 여러분 환경, 우리 환경 쪽에서 어떤 BOD 여러분 익숙하시죠? BOD 한번 해보셨어요? 실험? 안 해보셨죠? 근데 개념은 들어보셨죠? BOD 며칠 걸린다 그래요? 실험하는데? 그렇죠. 5일. 5일 걸리고 여러분 그 5일 동안 미생물이 소비한 산소의 양을 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BOD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아니면 또 COD 테스트 그런 거 해보면은 여러분 동일한 샘플에 대해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해도 절대로 똑같은 값 안 나와요. 매번 다른 값 나와요. 상당히 황당하고 여러분 좀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내가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맨날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환경 쪽에서 하는 분석 보면은 거의 100% 똑같은 값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BOD 테스트를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값들의 전체 모집단인 경우에는 그런 모집단은 방금 전에 얘기한 개념적 모집단이다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BOD 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값, 어떻게 있어요? 뭐, 0부터, 8, 90, 100, 뭐, 200, 막 나올 수 있잖아요. 201, 201.09, 201.0963, 뭐, 그런 식으로 막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또, 이건 유효 숫자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고, 우리가 범위만 살짝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개념적 모집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체가 보이는 것을 여러분 tangible population 유형적 모집단이라고 하는 반면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구성하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숫자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개념적 모집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박스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단순 확률 표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실험 조건들로 진행되어 얻어진 값들로 구성된다. 이 같은 경우 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관측될 수 있는 모든 값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개념적 모집단이라 정의한다.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제 1.3 한번 봅시다. 지질학자가 어떤 바위의 무게를 세심한 저울눈을 이용하여 몇 번에 걸쳐 측정하였다. 매번 저울 눈값은 약간 다른 눈값을 측정하였다. 어떤 조건에 의하여 눈금값을 단순 확률 표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단은 어떤 유형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루션 읽어봅시다. 만약 저울의 물리적 공정 특성이 각각 측정 시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그 측정들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각각의 눈금값은 단순 확률 표본으로 구현될 것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눈금값은 저울의 모든 눈금값을 포함함으로 개념적인 모집단으로 된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동일 조건 하에서 됐어야 됐으며 이런 저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체가 없는 거죠. 개념적 모집단이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확률 표본의 판정 이런 것들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값을 얻었을 때 이게 단순 확률 표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는 싶죠. 심적으로 단순 확률 표본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체크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체크해보면은 그게 단순 확률 표본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여러분 뭐 보시냐면은 그림 1.1 한번 보세요. 자, 그림 1.1 보시면은 X축이 뭐예요? 메저먼트 넘버 하니까 여러분 아까 베어링에서 뭘 쟀던 아니면은 우리가 뭐 BOD 값을 쟀던 그 잰 순서예요. 1번부터 뭐 100번까지 적혀 있어요. 50번까지. 1번이 제일 먼저 한 거고 50번이 제일 마지막에 한 그 측정 그 횟수입니다. 몇 번 했냐? 몇 번째냐? 그다음에 Y축은 뭘 나타내요?
y축은 예를 들어서 그 측정한 값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측정한 값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랜덤이었다면 단순 확률 표본이었다면은 그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A, B, C 중에 랜덤하다면. 여러분 랜덤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진짜 랜덤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A, B, C 중에 랜덤한 거 뭐 있어요? C죠. A하고 B는 여러분 랜덤스럽지가 않죠. 규칙성이 있죠. A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죠. 어떨 때 값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여러분 그 어떤 숲에서 도토리 생산량하고 되게 비슷하죠. 어느 해 도토리가 많이 나오면은 뭐 다람쥐가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다람쥐가 개체수가 증가하면은 그 다음에는 도토리를 다 뭐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생산량이 또 줄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이렇게 커브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랜덤한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증가하죠. 증가하죠. 이거는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BOD 실험을 하시는데 실험을 여러 번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숙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잘 못해가지고 값을 제대로 못 구했는데 하면 할수록 늘어가지고 여러분 그 BOD 값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랜덤하다고 할 수 없죠. 이런 경우도 옳은 경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랜덤하려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진짜로 랜덤하게 분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과정은 있는데 샘플을 한 다음에 그냥 이거를 뭐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통계학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얻고 딱 나가는데 가끔 샘플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독립성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17페이지 써머리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졸리죠? 한시 수업의 단점. 그쵸, 여러분? 졸리다 그랬죠? 여러분. 네. 제 아들이 고3인데, 여러분 때도 그랬어요? 그 고3 뒤에는 서 있는 테이블이 있다면서요? 예, 자발적으로 쓰세요, 여러분. 예, 자발적으로 쓰세요. 나가지 말고. 알았어. 예. 자, 써머리 보시면은 표본 항목들은 몇몇 값이 다른 값을 예측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표본의 항목은 독립이다. 단순 확률 표본의 항목은 많은 경우에 독립으로 간주한다. 단 모집단의 개수가 유한하고 표본 항목 추출 시에 5%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생각나세요? 네. 정서에서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원 추출은 뭐예요? 그렇죠. 구슬 뽑았다 다시 넣는 경우죠. 그거는 매회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돼요? 매 시행이 독립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집단의 개수가 일정하니까. 근데 비복원 추출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슬 3개 있고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뽑은 다음에 그 다음 거 뽑으려면은 앞에 했던 그 뽑는 거하고 요번에 뽑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모집단의 개수가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구해지는 확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집단의 개수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독립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요렇게 뽑았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 그 비율이 5%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읽어보시면은. 그 얘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아주 샘플이 많은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에도 복원 추출하고 같이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크라이테리어를 하나 5% 정도로 본다 하는 그런 얘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이제 20페이지. 1-2 통계적 지표 일로 넘어갑시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하는 추측 통계는 뭐라 그랬냐면은 모집단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집단은 우리가 절대로 조사 안 한다 그랬죠. 할 생각도 없고 할 돈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표본을 추출해서 요 표본의 특성을 계산을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거라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통계적 지표에서 할 얘기 뭐냐면은 이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표본 평균 얘기 나왔죠? 표본 평균이라는 거에 뭐의 평균이에요? 두 개 중에? 요거의 평균이죠. 그쵸? 그래서 표본 평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X바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 이걸 스몰 s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표본 분산 이걸 s제곱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쵸? 자, 이건 표본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x바나 s나 s제곱을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게 목표예요. 근데 그걸 구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모집단의 값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값들은 모 평균. 평균인데 모집단의 평균. 모 표준 편차. 모 분산을 알고 싶다 하는 겁니다. 모평균은 여러분 어떤 기호로 쓰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뮤. 뮤라는 걸 써요, 여러분. 지금은 친절하게 제가 모평균, 표준평균 이렇게 한글로 써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X바라고 적으면은 여러분이 오케이 그냥 평균 그렇게 알아두시면 안 돼요. 무슨 평균이다? 표본평균이다. 그쵸? 내가 또 뮤라고 적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평균이 아니라 무슨 평균으로 알아들으셔야 된다? 모평균. 뮤하고 X바가 같아요? 아까도 나왔죠? 베어링에서도 나왔죠? 그 비율이 표본의 비율이 모비율하고 같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재수, 얼, 대박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달라요. 그렇죠? 다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뮤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렇죠? 그나마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으려면은 그래서 하는 게 샘플링이고 표본 추출이고 거기서 얻은 베스트 정보가 X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뮤를 구하는 데 쓸 거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는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은 시그마. 모 분산은 따라서 뭐라고 쓸까요? 시그마 제곱. 그렇죠? 오케이? 저 요런 수치들을 구해서 요런 값들을 아는데 사용하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이냐 표본의 특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 기호도 다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X바는 기본적으로 저 노란 세 개 중에 뭐하고 제일 관계가 크겠어요? 모 평균하고 크겠죠, 여러분. 그렇죠? 요거를 또 어떻게도 쓰냐면은 모평균 뮤를 추정하는 데 쓰이잖아요, 여러분. 모평균은 아니에요. 모평균 자체는 아니지만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도 써요, 여러분. 뮤 햇.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추정값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수, 모집단의 수, 모집단의 지수를 추정하는 값이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을 추정하는 값이 X바만 쓰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뭐 2분의 X바 쓸 수도 있는 거고, 3분의 X바 쓸 수도 있는 경우고, 2 곱하기 X바 쓸 수도 있는 경우고,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뭐 마음이죠. 결과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쵸?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뮤햇이 X바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냐 원 오브 이거다. 그렇죠? X바는 원 오브 이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정도 표현이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S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뭐에 하나일까요? 뭐 중에 하나일까요? 요거는 시그마 헷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는 또 시그마 제곱의 헷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나오면 추정값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뭐에 나오냐면 모집단의 수의 위에다가 모자를 씌워서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추정하는 값이다 하는 겁니다. 요 자체는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절대로 몰라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요. 몰라서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걸 추정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 평균 한번 읽어봅시다. 표본 평균은 산수 평균 또는 평균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1.1을 보시면은 X바는 n분의 1 시그마 IXI. 뭐 제가 이거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쵸? 샘플의 개수가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그것들을 다 더하고 n분의 1로 나눠주면은 표본 평균 구하는 값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은 역시 표본을 X1부터 XN이라고 하면은 표본 분산 S제곱은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XY의 제곱. 맞죠?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쵸? 여러분 이거 푸실 줄도 알죠? 시그마 풀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했잖아요. 그 시그마 xi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n 곱하기 x 바의 제곱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렇죠? 네. 해보세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1-3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괄호 안에 시그마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22페이지 넘어가면은 표본 표준 편차는 S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다. 맞죠?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 이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서머리, 23페이지 서머리 보시면은 표본은 X1부터 XN이고 YI equal A plus BXI면 여기서 A하고 B는 상수죠. 숫자일 때 평균 y의 평균 표본 평균 y 바는 a 플러스 b x 바다. 맞죠? 맞죠,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표본이 x1부터 xn이고 yi가 a 플러스 b x i이면 분산은 y의 분산 sy 제곱은 b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x 바의 예, x의 s제곱. 그쵸? 여러분, 앞에 상수가 이렇게 분산으로 나올 때는 제곱이 되는 거. 생각나시죠? 그쵸? 저를 못 믿겠으면 여러분, 앞에 식 1.1이나 1.2다 다 해보세요. 여러분. 다 하셨죠? 중고등학교 때. 하셨던 거 다시 한번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료에서 가끔 이상점이 나온다. 이상점이라는 거는 그림 1.2에 나온 것처럼 이런 오른쪽에 혼자 쫙 있는 이런 이상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혼자 100점 맞고 나머지 다 10점 맞을 때. 여러분들의 로망이죠. 한번 해보세요. 이상점이 돼보세요, 여러분. 네,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되는 거는 좀 지양하시고, 네.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그런 이상점. 이상점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상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론 성적 매길 때는 A 플러스를 주지만 성적이 아니고 테스트를 했는데 혼자 이렇게 튀어나오면 많은 경우에 무시도 해요, 여러분. 버려요. 그쵸? 혼자 너무 이상하게 튀어가지고 뭐 BOD 측정을 하랬더니 뭐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갑자기 술을 한잔 팍 먹고 와가지고 그러면 그 값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눈금도 안 보이고 이러다가 그냥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점. 그래서 잘 조사하셔가지고 진짜 이상한 점이면은 자료를 왜곡시킬 수 있다면 버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중앙값. 중앙값이 미디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이 민이라면 미디안 중앙값이라는 거는 순서로 해가지고 딱 중앙에 있는 값. 요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적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 우리 학교 룰이 어떻게 되죠? 중앙값이면 B를 받게 돼 있나요?
A가 15에서 20인가요, 우리? 20인가, 맥시가? 그 다음에 B가 50%까지인가요? 지금은 기억 안 나시겠죠, 여러분?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학기만 한 기억 잘 하셨는데. 지금은 새로 시작하니까 별로 감이 없으시겠지만, 대략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때때로 평균보다는 더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mean, median, 그 다음에 또 배운 거 뭐 있죠? 실제로 대표값으로 쓰이는 거? 뭐 있었죠, 여러분? 한 세 가지 맨날 했잖아요. 정석에도 나오고. mode 생각나세요, 여러분? 최빈값. 뭐 그런 거 생각나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값.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대표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시면은 백분위수가 나옵니다. 백분위수라는 거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면은 백분위수는 0과 100 사이에 p에 대하여 p분위수보다 작은 값을 가질 확률이 p%이거나 p분위보다 큰 값을 가질 가능성이 100-p%가 되도록 표본의 수를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백분위수를 p 대신에 1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1. p 대신에 1. 그러니까 1% 값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 그냥 다 대입해 보면은 요 1분위수보다 큰 그 작은 값을 갖는 샘플의 개수가 나올 확률이 몇 프로? 1%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클 수가 나올 가능성이 99%니까 여러분 샘플의 분포가 이렇게 있다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저 프로젝터가 나오면은 이거 다 그림으로 띄워드려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정규분포 비슷하게 뜬다면은 1% 값이라는 거는 1백분위수라는 거는 이게 확률이잖아요. 요 확률이 몇 프로? 1%. 그 다음에 요 확률이 99%. 그쵸? 자, 그러면 50분위수라는 건 뭘까요? 50분위수라는 건. 요거보다 작을 확률이 50%, 클 확률이 50%.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이 값이 뭐가 돼요? 0이죠. 그쵸? 0이 되는 거죠. 이 값은 여러분 사실 또 뭐하고 같아요? 평균하고 같아요? 미디안하고 같아요? 모드하고 같아요? 평균? 여러분, 요 백분위수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은, 미디안하고 같겠죠? 미디안. 그쵸? 그거보다 작은 개수가 하고 큰 개수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같다는 겁니다. 25백분위수 같으면 어떤 거예요? 25%, 75%. 그쵸?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백분위수, 실제로 많이 쓰이니까 한번 보시고, 아, 그 위에 4분위수가 있네요. 4분위수는 뭐냐면은,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가 있는데, 백분위수는 이거를 100개로 나눈 거잖아요. 4분위수는 전체를 4개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4개로. 그래서 1, 4분위수라는 거는 그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4분의 1. 크거나 같을 확률이 4분의 3. 그러니까 백분위수에 뭐하고 같아요? 25 백분위수하고 같고 2 4분위수라는 거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4분의 2 크거나 같을 확률이 4분의 2니까 요거 50 백분위수하고 같죠. 그 다음에 3 4분위수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75% 25%니까 뭐예요? 75 백분위수하고 같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4등분했냐 100등분했냐 그 차이다 하는 겁니다. 쉽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1-2도 끝났고 1-3. 1-3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자료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료가 많을 때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 뭐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도수분표표 또
히스토그램, 뭐 도수분포표가 히스토그램이죠. 그렇게 그리는 거 많이 배우셨죠. 그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거 29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줄기잎 도표. 이거 배우셨어요? 안 배웠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네. 안 배웠다고? 예? 10년 전에. 아. 줄기잎 도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줄기잎 도표 쉬워요. 줄기하고 잎이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나무에 줄기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렇게 잎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료가 표 1-3가처럼 돼 있어요. 1-3 자료를 우리가 줄기잎 도표를 구하면은 그 10의 자리 숫자 가지고 줄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그림 1.5에 10의 자리 숫자 가지고 그 줄기를 그리면은 10의 자리 숫자가 0인 게 있고 1인 게 있고 7인 것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10의 자리 숫자를 거기다 적고 그 다음에 잎에는 뭐 적었어요? 10의 자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쫙 나열해서 적는 거예요. 그렇죠? 10보다 작은 자료가 이 줄기잎 도표를 보면 위에 표 1-3을 안 보시더라도 1.3을 안 보시더라도 줄기잎 도표 그림 1.5를 보시면은 10보다 작은 수가 뭐뭐뭐 있다는 게 읽혀요. 뭐뭐뭐예요? 3, 4, 4, 7, 7, 8, 9, 9. 4나 7이나 9는 두 개 있다는 게 나오고 8은 하나 있다는 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위에 랜덤하게 그냥 막 나열된 표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죠.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럼 꼭 두 자리 숫자만 이렇게 가능하냐? 아니죠 여러분. 세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줄기로 하냐, 어떤 걸 입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리실 수가 있죠. 근데 뭐 줄기가 너무 많아 버리거나 잎이 너무 많아 버리거나 그러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하셔 가지고 이걸 그리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10년 전에 배우셨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그 수준에 해야 될 그 수준이다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30페이지에 점도표. 점도표는 점도표가 뭔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 1.7에 나와 있다. 뭐 제가 이거 꼭 설명드려야 돼요? 안 들어도 알겠죠? 저 찍 찍어내는 거예요, 막 그냥. 이거는 15년 전에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 히스토그램. 아, 15년 전이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구나. 약간 오버해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히스토그램. 이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잘 알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슈가 33페이지에 대칭하고 비대칭. 뭐 이것도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림 1.9 보세요. 뭐가 대칭이에요? 어떤 자료가 대칭이에요? 비, 그쵸?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이고, 양쪽에 있는 건 대칭이 아니죠? 그쵸? 이렇게 한쪽으로 왜곡된 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skewed라 그래요, 여러분. skewed 됐다. 왜곡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외도라는 걸 skewness로 얘기를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4페이지, 35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박스 도표라는 것도 있다. 박스 도표라는 거는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박스 도표는 표본의 중앙값, 제 1, 3, 4분의 수와 표본에 나타나는 이상점을 제시하는 도표이다. 뭐 그린대요, 여러분? 중앙값. 중앙값 뭐라 그랬죠, 여러분? 100분의 수는 몇? 50 100분의 수. 4분의 수로는 2, 4분의 수하고, 1, 4분의 수하고 3, 4분의 수를 나타내고 이상점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25%, 50%, 75%만 나타내고 이상점만 그리는 방법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36페이지에 그림 1.2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1, 4분의 수, 2, 4분의 수, 3, 4분의 수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나타내고 이상점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냈다. 이상점이 아주 작은 이상점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작은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 아주 큰 거는 하나.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면은 1, 4분의 수하고 미디언 사이가 3, 4분의 수하고 미디언하고 3, 4분의 수보다 여러분 그 간격이 어때요? 커져. 크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이에 자료가 많다? 좀 흩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1, 4분의 수하고 미디언 사이에 있는 자료의 수하고
미디언하고 3, 4분의 수에 있는 자료의 수는 같아요. 같은데 범위가 한쪽이 더 넓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분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거고, 미디언하고 3, 4분의 숫자에는 이게 좀 더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숫자가. 그죠? 그 구조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하! 이렇게 자료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도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예로서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림 1.14를 보시면은 실제로 어떤 자료의 박스 도표를 그려봤을 때 그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가 다른가를 여러분 눈으로 딱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딱 보이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느 게 더 값이 더 커요? 로우 엘티튜드, 하이 엘티튜드. 하이 엘티튜드가 더 크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또 얼마나 몰려 있는 데가 어딘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1장 끝났네요.